근데 교수님, 그 탈모 방지약 있잖아요, 요새. 네. 시중에 돌고 있는데. 많이 있는데, 그거 한번 복용을 하게 되면은 계속 먹지 않으면 탈모가 진행됩니까? 혈압약처럼 한번 먹기 시작하면은 네. 계속 먹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탈모 방지약이 아니라 탈모 치료약입니다. 네. 그 약을 먹게 되면 탈모가 치료가 됩니다. 새로 머리가 나오기도 하고. 하지만 이 약은 몸속에 축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복용을 해서 복용을 중지를 하게 되면 하루가 지나면 한 90% 정도가 몸에서 빠져나가고 소멸되는 거예요. 이틀이 지나면 99% 정도가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장점은 만약에 이 약을 먹어서 어떤 부작용이 있다면 있어도? 이틀만 있으면 완전히 해소가 되는 것이고 단점이 되는 것은 이 약을 이틀만 안 먹으면 약 효과가 없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약을 먹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 이제 속설로 네, 이제 탈모 있으신 분들이 이제 약을 꾸준히 먹으면 그 약이 뭐 독해서 그런지 뭐 청력이... 성기능 저하가 네.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 봐요. 예. 굉장히 많아요. 많은 분들이 그 얘기 때문에 탈모 치료를 망설여 하십니다. 하지만 그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이 약이 처음에는 전립선 비대증 남자들한테 전립선이 커지는 그런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약입니다. 그래서 성기능하고 전립선하고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 약을 복용하면 성기능에 장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복용하시는 그런 탈모 치료 약제들은 이런 그 전립선 비대증에 사용하는 약제보다 함량이 한 5분의 1 정도 상당히 낮춰서 그 성기능 쪽에 부작용은 거의 없게 만들고 머리 쪽에는 비슷한 효과를 계속 나타나게 만든 약이 지금 처방을 하고 있는 그런 탈모 약들입니다. 저기 아기를 키우는 입장에서 왜 아기들 어렸을 때 머리를 한번 빡빡으로 밀어주면은 네. 그 머리 숱이 많아진다 그래서 저희 아기들 100일 전후로 해가지고 머리를 빡빡 밀어주는데 그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그 사실은 낭설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 아기도 머리를 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병원 갔다 왔더니 장모님이 다 밀어주더라고요. 네, 그렇게 보이는 것은 착시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처음에 이제 배냇털이 빠지고 나서 섬모부터 이렇게 가는 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밑에 이제 굵은 털들이 나오게 되는데 가는 털 위를 다 잘라주고 나서 밑에는 굵은 털이 올라오니까 이게 두꺼워져 보이는 거지 실제로 모낭의 개수는 태어날 때 벌써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머리를 밀어줬다고 해서 없는 머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의 모발 건강 상태는 어떠한지 이동 클리닉을 통해서 확인해보죠. 저는 지금 탈모 검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비타민 가족들의 모발 건강을 집중 보도합니다. 제일 먼저 설문지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탈모에서 가장 중요한 가족력, 평소의 탈모 증상, 그리고 모발 관리법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는 중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모발 상태를 검사해 볼까요? 확대경을 통해 모발의 굵기와 밀도를 체크하고 모공과 두피 표면도 관찰하고 있답니다. 두피에 막 머리도 나고 그러거든요. 비누로 머리 감으시는데 아니요. 그렇다면 출연자들의 모발은 제대로 자라고 있을까요? 머리카락을 0.1cm 정도로 짧게 자르고 이틀 후에 그 자리가 얼만큼 자랐는지를 다시 측정해서 모발의 성장 속도를 검사했습니다. 이제 검사가 모두 끝났는데요. 뭐야? 뭐 아직 큰 증상은 없는데. 네. 그래도 아니요. 맞아요? 뭐가?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은 안 받는데 어느 순간 보면 빠져 있는 거죠.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좀 벗어지셨는데 그러니까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한 대 걸러 온다 그러잖아요. 네. 처음에 비타민 나왔을 때요. 건강 나이가 41살이라 그래서 첫에 지훈이 낳고 나서 6개월 딱 되니까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는데 샴푸할 때마다 막 이만큼씩 빠지는 거예요. 과연 탈모 환자 결과는 어떨지 잠시 후 공개됩니다. 자, 이동 클리닉 그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건강 신호 등. 과연 우리 비타민가족들의 모발 상태는 어떤지 지금부터 그럼 확인해 볼 텐데요. 저는요, 이분, 예, 우리 독고 가문의 명예를 걸고? 명예를 걸고, 네. 전 아버님을 모셔보고 싶습니다. 독고 해주세요. 저기, 독고준 씨.
멋쟁이 아버님이신데 오늘 저 신혼생 색깔을 예상을 한번 해본다면? 지금 제가 느끼는 제가 걱정이에요. 아버지께서는 지금 연세도 있으시고. 걱정은 안 되고, 네. 황색불. 예, 정도. 정도? 그 정도면 아버님 만족하고 사셔라. 근데 아버님은 외모에는 신경 쓰지 마셔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황색불이 들어오면 넌 빨간불. 아니, 아무리 아들이 아버님을 살짝 건드려도 아버님은 사랑으로 그래 아들아 너라도 잘 되길 바란다 하셔야지. 야 인마 넌 빨간색이야 인마. 야. 독고형 대신 수염 색깔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올 겁니다. 자. 독광철 씨, 탈모가 가장 걱정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아, 예전에 뭘 촬영을 하고 모니터를 하는데요. 그 모니터 하는 와중에 제가 고개를 숙이고 뭘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몰라 보는데 여기가 좀 이렇게 빈 자리가 허옇게 어느 순간 딱 보이더라고요. 아이고 저게 뭔가 이랬어요. 아하. 그래서 그때 아 이게 뭔가 시작되는구나라고 놀라셨고. 자 평소에 모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요? 그래서 그 후에 저 클리닉 제품을 조금 씁니다. 이렇게 그 탈모 방지하는 샴푸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을 대충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예, 네. 아무튼 빨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고영재 씨의 탈모 건강 상태 신호등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옛날 저희 아버님이 그 연세가 한 50 넘어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좀 털이 이렇게 털이 가문의 네. 아드님과 아버님 보기 정말 너무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자 다음 저는 이분을 또 한번 모셔보고 싶어요. 예 누구? 정은아 씨. 아 제가 아까부터 이분을 보고 있는데 눈을 네. 자꾸 안 마주치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머리 때 나와서 그때도 허 교수님이실 것 같은데 네. 조금 씁쓸한 기분으로 가셨거든요. 신지 씨. 신지 씨.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 신지 씨, 오늘 본인이 예상 신호등 색깔 어떤 색깔? 저는 사실 빨간색이에요. 적신호. 자, 적신호가 예상이 된다? 네. 자, 지금 심정을 혹시 신지 씨 아름다운 그 목소리로 네. 본인의 마음을 노래로 한 소절 표현해 본다면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참 짓궂으시다. 울고 싶다. 신지 씨 하지만 어떤 결과 나올지는 잠시 후에 공개가 됩니다. 과연 신지 씨의 신호등은 적신호일까요? 청신호일까요? 모발에 그간 좀 신경 쓰셨죠? 예, 많이 조금 신경 쓴다고 썼는데 네. 그래도 아무래도 스타일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요. 빠지는 머리카락을 볼 때 그 심정은 어떤 건가요? 다시 이어 붙이고 싶어요. 혹시 주위에서 유난히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나 사람이 있어요? 김종민 씨죠. 아예. 자, 청신호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신지 씨의 신호등 결과를 알아봅니다. 그다음에 이건 신지.